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TV 오늘의 주식시황 1월 19일자 금요일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황 먼저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마이너스 836억, 자, 기관이 플러스 370억, 38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마이너스 1,4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니 코스닥은 마이너스 2% 정도 큰 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자 아직까지 상방 시도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보시면 오늘 상승 시도 나왔으나 자꾸 아직까지 저항을 좀 받고 있죠. 자 당일 추이 보시면 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 장 막판쯤에 그래도 좀 들어 올렸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지속 매수 하다가 막판에 조금 자 팔고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쯤에는 외국인이 마이너스 836억, 기관이 387억 정도 매수로 끝냈고요. 자 코스닥 보면 오늘 좀 코스닥 하락폭이 컸죠. 자 상승해서 장 시작했습니다만 자 하락폭이 컸고 자 반등 시도 나왔으나 다시 더 하락을 키우면서 끝났죠. 자 오늘 당일 추이 보시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그 매도세를 개인과 기관이 받아줬습니다만 오늘 제법 낙폭이 컸습니다. 자 선물은 외국인이 환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자, 콜옵션, 매도, 풋옵션, 소폭 매수. 그래서 선물옵션 합성 포지션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방으로 계속 잡고 있던 선물도 약간 상방향으로 이제 조금 완전 상방향으로 틀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선물이 이제 매수도 하고 매도도 좀 하고 퐁당퐁당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죠. 하락 일변도를 잡던 것을 이제 선물도 약간 환매수해 주고 있다. 그러면 코스피가 상승할 가능성 좀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코스닥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일선도 깨는 자, 우리 매도 전략에 대해서 공부했죠. 앞 시간에. 자, 매도 시그널 나왔습니다. 자, 5일선 깨는 자, 장대 음봉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매도 안 했으면 자, 추가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손실 나 계신 분들은 손실폭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차익 실현 아직 안한분 계시면 자 내일이라도 만약에 코스닥이 더 하락한다 보이시면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850선 정도까지 조금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일에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 설때 그때 한번 다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코스피로 관심 가지셔야 된다. 그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 외국인이 같이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 이 상단 시도 놓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단단하게 지금 다져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거 하나 의미 있는 내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시면 자, 코스닥이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이렇게 있는 탭이거든요. 당연하겠죠. 오늘 마이너스 2%니까 제법 크게 하락했으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상위에 있는 종목들 9% 7% 11% 많이 빠졌죠. 자 그러나 제가 구독자께서 닥터K 코스닥 관심 종목 너무 없다 이런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 있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과하게 상승하지 않고 이제 돌려내는 종목들, 접근해 볼수 있는 만한 종목들 제가 이렇게 한 10종목 정도 뽑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주식 기초 강의에서 홀딩 편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자, 홀딩 조건에 맞는 종목들, 자, 5일 전 정도니까 자, 하락한 것이 없습니다. 매도 시그널 나온 종목들 매도했다면, 자, 지금 그 상태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수익권인 종목들이 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매도 시그널 놓은 것이겠죠. 목표치 달성 이후에 자,
큰 그래에다가 자 윗꼬리 달고 장대 모이니까 매도 시그널 넣은 거죠. 자 홀딩하고 있다가 이제 매도 시그널 어저께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했었으면 수익이 난 것이었겠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은 추세 좋게 아직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메디퍼스트도 오늘 이후에 만약에 20일을 깨게 된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자 나머지 종목도 다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이틀 동안 컸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점은 제가 추천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관심 종목군들을 뽑아놓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참고를 하실 수 있겠죠. 투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 위에서 사면 될까요? 할 때, no!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언급은 안 하지만. 그죠? 닥터 K가 대화제약 이런 거 뽑아놨었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샀다면 수익이 충분히 나고도 남았겠죠? 그리고 코스피도 강보합이 그쳤는데, 여기 보시면, 업종 대표주들은 거의 빨갛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여러분들, 과한 상승을 한 종목이 아니라, 자, 이제 터나는 종목이나 눌림목 주고 다시 재상승하는 종목이나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셨으면 여전히 지금 흔들리는 장세에도 수익이 잘 났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략 아까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다음 주 초반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 전고점 돌파 시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코스피는 조금 더 조정을 거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